겨울에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저 겨울에 언제 깜깜해지는지 궁금해서 묻는 문장인가 봐. 자,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다는? 오케이, 우리말로 해주세요. 겨울에가 어둡답니까? 하늘은 어둡답니까? 좋아. 그렇게, 자, 뭐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을 잡아야 되겠죠. 하늘은 어둡다부터 만듭니다. 자, 그럼 하늘은 어둡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The sky is dark. 그렇죠. The, 누가, the sky가, 이게 누가고요? 뭐 한다? is dark. 가 어둡다죠. the sky dark. 그렇다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가지 종류 중에서요. 예. The sky. 자, 뭐가 두 가지 종류인지 아직 HO 잘 모르겠군요. 두 가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문장의란 말을 뺐어요.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뭔가요? 헤이, 자,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호야, 뭐하고 뭐? 뭐하고 뭐?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는데,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 뭘 묻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 아니, 손발이 잘안 맞아? 오케이. 그래서, The sky is dark는 그래서 둘 중에 뭐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하늘은 어둡니? 이제 묻는 말 만들어야 될 거야. Is the sky dark? 오케이. 하늘은 어둡니? 하고, 하늘은 어두운가요? 하고, 뭐,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완성. dark? 오케이. 좀더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뭐를 안 만져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합니까? The sky가 하늘이란 뜻이니까 그것이 언제 어두워진다, 겨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sky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dark가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 The sky가 is dark.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at 5.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the winter. 네. 뭐 at 5도 언제고, in the winter도 언제, 둘다 언제네요. at 5 in the winter. 겨울 5시에.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은 뭐 대시 왔고, The sky 대시 왔고, at 5는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 문장.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가요? 사람들이, 뭐 친척들이 모여서, 아, 네 사촌 쟤키 되게 커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나 봐. 헤이,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게 뭔지 바로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우리말로. My cousin is tall. 그게 우리말인가요? 자, 지호야,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두 번한거 아니잖아. 묻지 않는 말, 누가 다를 만들고 그걸 우리말로 얘기해주고 나서 영어로 얘기해야죠. 여기서 누가 다는 뭐예요? My cousin.
그게 우리말입니까? 나의 사촌. 누가? 나의 사촌이가 누가고요? 다 뭐뭐 한다 부분은 뭐예요? 쉽게 꺼신가요? 그게 답입니까? 묻는 말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호야. 나에서 누가, 여기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 첫 단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고, 그게 누가다고요? 이 문장에 누가다는 누가 나의 사촌이 뭐 한다? 키클 것이다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를 이제 영어로 말하기, 이제부터는 영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촌이 키클 것이다는 뭐예요? My 그렇죠. My cousin will be tall. 자, 그러면 이제 첫 단계. 나의 사촌이 키클 것인가요?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Will he be tall? Will she be tall? 한 거네요. Will he be tall? 그는 키 커질 건가요? Will she be tall? 그녀가 키 커질 건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자, 그럼 문장 완성.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나의 사촌이 만약에 남자라면 why will he be tall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빼먹지 말란 말이에요. 양념 뒤에 양념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 어떤 시가 아니고 키큰이 아니고 키크다가 돼야지 양념을 뿌릴 양념이 뿌려질 자격이 된다 했어요. 얘를 빼먹지 말라는 게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랬더니 그의 부모님 사촌이 남자였던 모양이네요. 그녀의가 아니고 그의란 말이 보이네요.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여기에 are가 사용된 이유를 지호가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is가 아니고 are가 사용된 이유, 그리고 비동사인데 비동사를 써야만 하는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 그렇죠. 키큰이니까 키크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is가 아니고 비동사라면 왜 is가 아니고 are를 왜 써야 된다? His parents가 안만 길어봤자 아닙니까? His parents를 안만 길어봤자 R로 바꿉니까? R, because R told입니까? 데이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이죠. Because they are tall. 그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they parents 두명 이상이니까 they고요. They are tall.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왔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표현. 그가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자,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게 뭔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지호가 잘안 듣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만들죠? 누가 나.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뭐예요? 아니, 우리말로 해야지, 여기까지. 여기서 누가, 그는? 누가? 네, 그게 답입니까? 다는 묻는 말이 아니고, 뭐뭐 한단대요. 우리말로 누가다가 뭐예요, 여기서? 누가, 그가, 뭐 한다? 오케이. 자, 지금 계속 선생님 수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다부터 늘 만들죠. 누가다 부분은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말로 하고, 그다음부터 영어예요. 자, 그가 판단한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됐나요? He says. He sells. 그러면 he says라는 문장은 두 가지 중에 뭐였고?
하다시였고 동시에 얘기해 주면 되겠네. 하다시면 늘 따져야 되는 거. 그렇죠. 하다시고 더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빠르겠죠. 자,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He sells. 자, 이제 뭘까? 여기 이제 누가 다 부분만 우리말로 하고 그다음부터 영어로 하는 거야. He sells. 자, 그다음은 첫 단계 묻는 말첫 단계. 그는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자, 그래서 무엇을 파는지. 그가 판다는 he sells였는데, 그가 파니 하려니까 여기 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sell을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그가 파니가 된 거고요. 자, 이거 대답을 지호가 이렇게 봤을 텐데, 이 대답하는 거에서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해서 지호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됐어요. He sells toys there. 그렇죠. 뭐라고요?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Okay, toys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장난감은 서로 잘 어울리고. 자,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립니까? 그렇죠. where랑 어디 어울리죠. 근데 이 there가 뭐 대신 온 거죠, 이거? 거기에서라는 말은 질문한 사람이 길게 얘기했던 뭐 대신에 얘를 간단하게 썼네요. 이것도 암만 길어봤자의 일종이네요. there가 질문하는 사람의 말 중에 뭐 대신 왔죠? 자, 거기에서는 어디에서죠? 질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가요? 그는 무엇을 판? 오케이.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오케이, 아니었는데요, 질문. 질문은 이랬는데요. 아, 이게 아니고. 질문의 문장은 이거였는데요. 질문이 뭐였더라?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그게 영어로 뭐였더라? He 아니, 질문이 뭐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였냐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He sells toys there. 그럼 이 대화가 도대체 뭐 대신 왔어? 그렇지. At the store. 자, at the store의 뜻이 뭐니까? 그 가게에서, 어디서 그 가게에서. 자, 그럼 그 가게에서란 말은 거기에서로 바꿔 써도 됩니까?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팔아요? 아, 그럼 거기서 장난감 팔아. 이렇게 할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 at the store 길어 짧아? 그 가게에서란 말 길어 짧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there 같은 말, there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걸이 문장을 통해서 눈치 못 챘나요? 연습하면서. 아, 이 there가 at the store 대신 온 거구나. 라는 거 눈치 못 챘어요? 아쉽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es it sell? At the store. 그렇죠. 이게 at the store 대신 온 거예요. 무슨 뜻이길래 at the store 대신 올수 있어? 거기에서란 뜻이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잘했고요. 몇 문장 했는지 한번 볼까요? 6번부터 12번까지. 오, 오늘도 6문장이네. 자, 다음 시간에는 8문장 도전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선생님이 뭘 물어보잖아. 그치? 계속해서 똑같은 걸 묻고 답하고 있어. 거기에 되도록 맞춰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준비됐어? 오케이.